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 지난 3분기 상위 20%, 하위 20%의 월소득 격차가 7배로 벌어졌습니다.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.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. 한승구 기자입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 가구의 지난 3분기 월평균 소득은 474만 8천 원이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.6% 늘었습니다. 최근 4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.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. 하위 20% 1분위 가구 평균은 131만 8천 원으로 7%가 줄었고 상위 20% 5분위 가구는 973만 6천 원으로 8.8% 늘었습니다.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차이는 더 큽니다. 1분위, 즉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7만 8,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.6%나 감소했습니다.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.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730만 2,300원으로 11.3% 늘었습니다. 일자리 사정이 나빠진 게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. 상용 그 취업 비중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그 취업 인원 수도 16.8% 줄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소득 분배 상황을 알기 위해 1인 가구로 환산했을 때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5.52배나 많았습니다. 3분기 기준으로는 역시 통계 작성 이후 2007년과 올해가 가장 컸습니다. 통계청은 다만 올해 조사 표본에 고령층 가구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. SBS 한승구입니다.